여러분, 제가 드디어 지난번에 올렸던 이 스타카토 P 이 DSC 38 슈퍼 이 배럴에 그 장착해서 USPS에 매치해서 이제 사용하다가 멀펑션 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그 원인을 도저히 알 수 없어가지고 헤매다가 청소하다가 제가 찾아낸 게 바로 요 부분 보이시죠? 깨져나간 거. 네. 그러니까 이 배럴이 원래는 이 원래 여기 스타카토에서 만든 이 총의 불 배럴이랑 이 지름이 같지가 않은 배럴인데 이 컴프를 장착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름을 맞추는데 요 연결 부위가 이게 이제 갭이 이렇게 엣지가 있는 거예요.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? 그렇죠. 여기 보이시죠?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오리지널 총을 보면 보시면 이제 딱 차이가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그 모든 면이 이것만큼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. 그리고 이쪽 배럴을 보면은 불배럴인데 이 양쪽으로 다 균등하게 이렇게 불배럴이 된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부분은 이게 일자로 돼 있어요. 이렇게 보면요, 그죠? 이해가 가게끔 하려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배를 밑에를 대보잖아요. 거의 이렇게 일자로 만나는 거 보이시죠? 그죠? 근데 위쪽 이렇게 위쪽으로 대면요, 여기 보이세요? 이 정도 갭이 생기는 거? 예. 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게 여기서 만나게끔. 여기 갭이 이렇게 생기죠. 여기 다 있는 거고요. 예.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밑에 부분을 바꿔서 이렇게 대보면요, 뒤집어 가지고 여기 아래로 가게 이렇게 대보면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요. 일자로 빈틈이 없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배럴은 위쪽 아래쪽 다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, 그죠? 예. 그러니까는 이게 단점이더라고요, 이 배럴에.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했을 때 여기 당연히 이렇게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이거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재봐도 당연히 이건 또 뭐 이건 지름이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디가 닿는 거냐 하고 봤더니 요 부분 보이시죠? 여기 요 뾰족한 부분. 네. 그러니까는 이쪽 배럴을 다시 껴보면 자 이게 이제 총을 쏘게 되면 슬러트가 뒤로 가잖아요. 그때 보면 이게 이렇게 약간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배럴이 이 상태에서 이게 앞으로 가면 이거 치겠죠. 이 부위가 정확하게 일치되더라고요, 여기랑. 네. 이렇게 이게 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. 근데 정말 운이 좋은 건지 그러니까 덜 사서 그런 건지 보면은 손상이 안 갔어요. 슬라이드 있는데 아직, 그죠? 제가 봤을 때 이 슬라이드의 철이 이 배럴에 있는 이쪽 커버 이쪽 재질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가 봐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칼로 쳐낸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쵸? 깎여 나갔죠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살 수 있는,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, 이거 뭐 예?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이게 궁금한, 이거 반품을 할 수 있나? 예, 환불 받으면 정말 좋겠는데. 예. 하여튼 그래서 이거 어제 제가 배럴 바꿔가지고 이제 다시 껴보고 장착한 다음에 이제 0점 조정까지 다 했는데 아뭐 아주 뭐 정확성도 좋고요. 예.
그 다음에 멀펑션도 없었고요. 네. 그래서 그냥 이 총은 오리지널 버전으로 해가지고 그냥 쏴야 되겠다.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겠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나가잖아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가면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그렇죠 딱 이렇게 끼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그렇죠 딱 맞죠. 이게 빈틈이 없습니다. 굉장히 정확성이 좋을 수밖에 없죠. 다시 바꿔서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딱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. 근데 이게 총을 이제 쏘면 이게 앞으로 나가겠죠?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총이 보면 그죠? 그리고 이게 앞으로 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다시 나갈 때 이걸 때리면서 나가게 되면 이게 재밍이 생기는 거예요. 이게 힘이 약해지니까. 네.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소리도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죠. 걸그덕거리는. 저는 이런 부분만 문제가 있을 줄 알고 이건 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다듬어질 테니까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했었는데 이거는 구조적인 이거는 결함이에요. 이게 이쪽 배럴에. 네.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배럴을 만드신 분이 이 뭐라 그럴까 이 배럴에 이 불배럴에 이 지름만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지 이 밑에가 평평하다는 거를 모르셨던 것 같아. 예. 아니면 무시하셨거나 알면서도 그러면 이건 분명히 하자가 있는 거죠. 이게 설계상에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한번 컨택을 해봐가지고 물어봐야 되겠어요. 예. 컨택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예. 한번 설명 들어보든지 아니면 환불 요청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